요번에는 조금 타격이 있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. 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든가 그런 여지가 있겠다. 그러나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네. 주가 조작에 포함이 되어 있다. 네, 네. 이런 이슈들이 계속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네.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한 그런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님이 뭐 이름이 뭐 나왔다 뭐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게 정확한 팩트가 검증된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때때마다 워낙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고 또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좀 진중한 사항인 것 같아서 공수를 한번 받아보고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, 요번에는 조금 타격이 있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도 타격이 있는 거에 비해서 잘 넘어가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는 하십니다. 근데 한 번은 뭔가 이렇게 고름을 짜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시니까 예전처럼 그냥 흘러가진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든가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뭐 관제수가 끼었다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크게 뭐 휘말리다거나 연루가 된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도 뭔가 조사를 받는다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상 우리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영부인이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이거 정치적인 뭐 이슈로 다룬다기보다 국민들의 이런 관심들이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예전에도 뭔가 황군 뭐 위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루머가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요.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참 이제 영부인 입장에서는 한번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서 털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아마 대처에 대해서 좀 느슨한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좀 잠잠해질만 하면 또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나라 안팎으로 일사들이 많을 때 괜히 이렇게 내부에서까지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또 걱정이 많이 되고 정권에 대한 또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대처하셔서 무탈히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. 그럼 도령님 말씀은 네. 주가 조작에 연루가 안 되어 있다. 이 말씀이신가요? 뭐 제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조사는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크게 연루가 되어 있지는 않다. 않을 것이다. 라고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. 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우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뭐 정치적인 뭐 이슈를 떠나서 한 나라의 뭐 국모잖아요. 국모, 영부인. 그러니까 뭐 큰 이슈나 루머 없이 그냥 무탈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근데 확실히 뭔가 이렇게 잘못한 행적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잘못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한다. 그런 이제 관점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이슈를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